시간당 190개. 하루 4,590개가 팔린 절대 제품. 총 판매량 1,631만 9,173개.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애터미 선케어 시리즈. 여섯 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애터미 히트 상품 자외선 차단제. 지금부터 절대 제품 애터미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애터미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볼까요? 햇볕 쨍쨍한 어느 여름날, 특별한 체험을 위해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체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밖에 나갈 때 꼭 바르죠. 요즘 자외선이 강하니까 되도록 잊지 않고 바르죠. 저는 흐린 날에는 안 바르고 맑은 날에만 발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만큼 대답도 다양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걸까요? 애터미 선케어 제품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체험단 모두가 각각 6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본 후 자기에게 맞는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내 얼굴이 나오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체험 참가자들. 부드럽고 되게 잘 발려.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하겠습니다. 제품 선택의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제품은 제품입니다. 그 텁텁한 그 느낌 하나도 없고 그냥 촉촉해. 아, 진짜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통통하게 잘 발라주고. 호연한데? 이거 비비크림 아니야? 어, 딱 보면 하이지노 같지 않아요? 참가자 전원 체험 완료. 과연 참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먼저 20대 중반 여성 참가자의 선택. 저는 A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A 제품을 선택하셨나요? 발림성이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 가벼운 느낌이 나고, 보통 이렇게 가벼운 제품은 자외선 차단이 좀 제대로 되나? 좀 찝찝하긴 한데 이 제품은 약간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느낌? 그렇다면 20대 초반 남성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B. 왜 B를 선택하셨나요? 남성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바르면 보세요. 저도 되게 누리누리한데 금방 알아챘어요. 좋은데 되게 이거? 근데 그래서 까마 잡잡하거나 이제 누리끼리 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두 사람이 선택한 제품은 애터미 선스크림 베이지와 화이트, 애터미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데요. 애터미 선스크림 제품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선크림입니다. 오랫동안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은 애터미 선크림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애터미 대표 선크림, 선스크림. SPF 50+, PA 3+로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지녔는데요.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끈적임 없이 산뜻함은 기본. 베이지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피부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대 중년 여성 참가자. 그녀의 선택 역시 궁금한데요. 저는 C제품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좋다. 촉촉하니 나이가 들수록 자꾸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자꾸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바를 때마다 저는 늘 신경을 쓰이곤 했는데 이 피부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녀가 선택한 제품 C는 애터미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약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칙칙해질 수 있는데요.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는 중년의 여성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케어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센스의 촉촉함과 산뜻함을 지닌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 애터미 첨단 피부과학에 의해 탄생한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와 탁월한 천연 효능 성분들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앱솔루트 에센스 선 UV 프로텍터에 SPF 50+, PA 4+는 국내 최대 자외선 차단 지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참가자는 체험단 최연소 10대 후반 여성 참가자인데요. 제가 선택한 제품은 D입니다. 왜 D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피부가 민감성이라서 평소에도 아기 로션이나 순한 크림 같은 걸 잘 바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되게 가볍고 산뜻하고 답답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 제품의 정체는 애터미 세라베베 썬밀크.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들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특히 천연유래 무기 차단제인 징크 옥사이드만을 사용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는데요. 보통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기자체는 화학적 차단제로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로 변환하여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유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제로서 피부의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냅니다.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화학 성분이 들어간 유기 차단제가 자칫 아토피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유래 무기 차단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 남성 참가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했을까요? 휴대하고 다니기 편하게 선택을 이 제품을 하겠습니다. 왜 이 제품을 고르셨나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바르기가 좀 쉽고요. 이렇게 슥슥 야외에 가거나 외출을 했을 때 이렇게 뭐 쉽게 덧대서 바르기만 하면. 특정 제품이 두 가지인데 왜 이를 고르셨나요? 이 제품은 안에 내용물을 보면 투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티가 안 나죠. 보통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얼굴만 하얗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스틱형 제품을 고른 30대 초반 남성 참가자. 저는 애플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도 요즘 피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요즘 컬러 로션 아니면은 이 커버형 화장품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발랐을 때 하얗게 일어나거나 뜨지도 않는 것 같고 하얗게 밝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오.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두 제품. 최근 고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애터미 선스틱과 더마 카밍 선스틱입니다. 초강력 자외선 차단은 기본. 티나지 않아도 완벽한 애터미 선스틱. 애터미 더마 카밍 선스틱은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로 생기를 더해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핑크 파우더 칼라민이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특허받은 식물성 복합체 피토카민 콤플렉스는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종류도 효능도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 무엇보다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해 외출 시 잊지 말고 꼼꼼히 바르는 게 내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길이겠죠?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서 선크림만 생각했었는데 다양해서 놀랐어요. 귀찮다고 대충 바르거나 안 바를 때도 많았었는데 이제 저한테 꼭 맞는 제품을 찾았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발라보도록 노력해볼게요. 뭘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체험을 통해서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피부를 지키는 탁월한 선택. 애터미 선케어 시리즈가 함께합니다.